안녕하세요. 보안학생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지금은 7시이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낚시를 했던 곳인데 오늘 한 번 더 출조를 했습니다. 지금 대편성을 다 했는데요. 1.6칸 두 대를 폈습니다. 굉장히 짧은 대죠.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것도 오른쪽 대는 오른쪽 편으로, 왼쪽 대는 왼쪽 편으로 이렇게 폈습니다. 이곳에 지난번에 제가 와서 낚시를 해보니까 수심이 연안에서 바로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대는 한 1.5m 정도 되고 오른쪽 대는 2m 가까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급심으로 떨어지는 지역은 짧은 대 낚시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낚싯대 중에 가장 짧은 대로 과연 붕어를 볼 수 있을지 한번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낚시는 그러면 이제 그 짧은 대로 회유하는 길목을 노리는 뭐 길목 낚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목을 노리는 낚시를 하면서 채비는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채비는 바닥 채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가변 채비의 목줄을 25cm로 길게 해서 바닥에 몽돌이 닿는 형태로 운영하는 바닥 채비가 되겠고요. 지금 몇 번 툭툭 건드리는데 이곳에 살치가 있어서 아마 살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편에 펴놓은 저 초록색 찌는 뜸봉돌 채비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뜸봉돌 채비인데 두 개를 비교하면서 또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조금 깊고 왼쪽은 조금 얕습니다. 그 정도 차이만 있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다 같습니다. 뭐 채비 구성도 같고 미끼도 같이 쓸 것이고요. 미끼는 옥수수 사용합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옥수수 그냥 한 알씩 깨서 낚시하겠습니다. 옥수수 쓰면서 제가 이제 대편성 다 끝나면 떡밥을 좀 만들어서 보쌈으로 집어도 좀 하면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집어를 위해서 옥수수를 좀 뿌려주겠습니다. 이쪽도 좀 뿌려주고 찌가 가까이 있으니까 옥수수 뿌리기도 좋네.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입질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글루텐으로 보쌈에서 낚시를 하려고 글루텐을 준비를 했고요. 저 말고 세 사람이 지금 이곳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다들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를 글루텐으로 보쌈을 해서 좀 집어를 노리면서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뭐가 지금 대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옆에 조사님 낚싯대를 뺏겼습니다. 채비를 좌우로 벌려놨더니 찌보기가 힘들어서, 도리도리 하기가 힘들어서 한 대 모았습니다. 오랜만에 도리도리 해보려고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낚시를 해봅니다. 아직 입질이 없습니다. 아까 그 제 오른쪽에 낚시하시는 분이 대를 뺏겼는데 제가 그 차에 릴대가 있어서 가져와서 건져드렸는데 잉어가 한 60cm 넘는 잉어가 한 마리 걸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잉어로 손맛은 봤습니다. 네. 뜸봉돌 채비인데 금방 쑥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8치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첫 붕어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안에서 한 2m 정도 떨어진 지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측면으로 대를 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입질이 없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야, 오늘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그나마 한번 8치 붕어가 한 수 나왔습니다. 낚시를 이렇게 되면 낚시를 좀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주죠. 연안 벽을 타고 도는 붕어를 공략하는 건데, 사실 조금 회의감이 막 드는 참이었는데 붕어가 한 수 나왔습니다. 입질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서 채비의 변화를 줬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나눔 봉돌을 쓰는데 가변 채비인데요. 봉돌은 평소에는 봉봉돌을 위에 달고 아래에는 나눔 봉돌을 다는데, 위에 있는 봉돌들을 다 빼서 아래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여기 중간에 가지 바늘을 달 수 있도록 핀도레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달아서 지금 최종 밑에 채비 정렬은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내림 낚시 형태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워낙 지금 조가도 없고 심심해서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먼저 안내병 채비라고도 했었고 하는 변형된 내림 낚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림 낚시 형태라고 해서 꼭 찌를 꼭 가져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채비 찌를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찌가 올라오는 입질로도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 채비는 입질을 읽어주는 데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워낙 지금 입질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좀 바닥에서 건드림 같은 걸 읽어주는 채비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두 대 다 똑같은 채비로 지금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뭐 바람이나 대류 이런 데도 안정적이면서 미끼를 건드리면 그건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 주는 그런 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치 붕어 한 수는 너무한데 살치. 옥수수에 살치가 나오네. 살치 녀석이 찌를 쑥 골려줬습니다. 살치가 7치는 되겠다. 입질이 없어서 한숨 잤더니 왼쪽 찌가 없습니다. 오.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입질 다 내 집에 가려고. 많이 맡으세요. 네. 쓸만한 붕어 한 수 나왔습니다. 올 적쯤 되겠죠? 자다가 얻어 걸렸습니다. 3시입니다. 오전에 8치 한 마리 나오고 입질이 너무 없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왼쪽 찌가 사라져서 챔질 해보니까 금방 제가 한 턱걸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한 9치, 꽉 찬 9치 되는 붕어 한 수 나왔습니다. 낮에 이 정도 나오는 걸 고맙다고 해야 될지 이거 지금 너무 뜨문뜨문 입질이 들어와서 금방 옆에 낚시하시던 조사님도 입질은 없다고 그냥 가신다고 가셨습니다. 조우 꼬미 아빠가 저 기죽이러 왔습니다. 또 저러고 와갖고 나 하루 종일 두 마리 잡았는데 오자마자 또 후다닥 잡아내면은 그렇다고 뭐 잡지 말라고 내가 할 수도 없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4시인데요. 바람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거의 뭐 정면에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낚시가 쉽진 않은데 오히려 바람 불 때 입질이 있지 않나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네,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꼬미 아빠 오자마자 붕어 낚을 거라고 그랬더니 한 마리 낚았습니다. 몇 칸대에서 나온 거야? 야, 이거 꼬미 아빠 또 잡았습니다. 이거 나를 벌써 초월하는데. 역시 오늘 벽 타고 도는 붕어 이거 낚는 전략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7시가 됐습니다. 찌부를 달았고요. 이제 밤낚시 예, 해봅니다.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두 마리 지금 낚고 밤을 맞습니다. 밤에는 세 마리만 낚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꼬미 아빠만 지금 계속 잡아내고 있습니다. 좀 잡으셨어요? 한번 보여줘봐. 아우, 월척되겠습니다. 네, 꼬미 오빠 찐데요. 세대를 폈습니다. 다 20대 미만으로 폈는데 오늘 꼬미 아빠는 생자리로 지금 들어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이 연안으로 이렇게 회유하는 붕어를 노리고 낚시를 하는데 지금 보면 맨 오른쪽 대에서 입질이 가장 잦습니다. 밤에도 두 수 낚으셨는데 저랑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우려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랑 같이 다들 낚시하는 분들이 연안으로 붙여서 직벽을 따라서 짧은 대로 낚시들 하고 있는데 그 대들에서 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낚시를 이렇게 직벽으로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연안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에서 짧은 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벽을 타고 회유하는 붕어들을 좀 노려보는 낚시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6칸 두 대를 사용을 했는데 오늘 저는 굉장히 빈작입니다. 붕어 두 수를 낚았고요. 근데 오후에 출조한 그 꼬미 아빠는 제 오른쪽인데 역시 20칸 이하로 짧은 대로 저랑 비슷하게 연안을 공략하는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생자리를 파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한 7수 이상 낚은 것 같은데 월척 이하로 저는 8치 9치 두 수를 낚았었고요. 이와 같은 포인트들 대체로 대호 같은 곳들도 보면 연안이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들인데 이런 곳들에서는 이 연안 벽을 타고 회유하는 붕어들을 노려보는 낚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기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빈작이었지만 그래도 목적했던 대로 공략을 해서 붕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나름 의미 있는 출조였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 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